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네? 어, 유인나 씨? 어디세요? 아, 저 전현무예요. 어머, 어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번호가 있더라고.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요. 아, 네. 아, 번호 안 바뀌었네. 옛날 번호 그대로네. 아, 네, 제가 번호를 오래 써가지고. 아, 그래. 아니, 저, 제가 도깨비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. 어, 너무 재밌더라, 진짜. 난 미쳐버린 줄 알았어, 진짜. 네. 아, 그 얘기를 해주고 전화를 하셨어요? 뭐? 아, 그 얘기를 해주고 전화를 하셨어요? 뭐, 아, 예, 그, 제가 이제 그,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라디오 나갔던 때 기억나세요? 제가 볼륨을 높여요. 어, 네, 네, 그래요. 저도 저,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. 요즘 뭐 해요?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? 어, 저 요즘 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. 아, 집에 쉬고 있었어요? 아니, 안 그래도 홍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어, 무슨 얘기요? 아, 그니까 그, 저 지은이하고 또 요즘에도 뭐 책방 오시고. 홍철이... 요즘 아니지, 되게 오랫동안인데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, 아우, 근데 참 우리 저기 아까 사실 지은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네네 떡볶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. 어, 지은이랑 통화를 하셨다고요? 아, 통화해가지고 아까 저기 떡볶이 3인분을 사온다고 그러더라고, 갑자기. 그래가지고 뭐 둘이 친하니까 떡볶이 3인분 아니고 2인분 아니에요, 혹시? 아니, 그러니까 뭐 지가 많이 먹겠다 그래서 3인분을 사면 되는데. 네. 아, 네. 아니,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. 너 떡볶이 사가지고 했니? 잠깐만요. 너 떡볶이 사가지고 했니? 아, 제가 지금 같이 있거든요. 아, 저, 아, 그러면은, 아니. 박명수 선배님이랑 통화하던데, 그 전현무 씨가. 아, 명성이랑 통화했다고? 네. 떡볶이 사오라고 하셔가지고, 박명수 선배님이. 아, 그래서 그랬어, 저희 지금. 오. 아, 이거 그러니까 명수 형이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. 너무 안 좋을 때 떡볶이 드시면 안 돼요. 아니, 근데 이제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, 의사가. 그래서 나도 이제 병. 내가 병간호를 하다가 나도 배가 고파서 김밥이 먹고 싶어져가지고. 여보세요? 아니 뭐지? 네. 어, 아니 그 명수 형이 누워 있는데. 네네. 여기 사실 저기 홍철이도 오기로 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병문안을 아, 하고 있는데. 그래서 뭐 지은이가 네. 반드시 온다 그래가지고 난 또 둘이 친하니까 같이 와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. 아, 안 아프시면 나가서 얼른 떡볶이 그럼 사가지고. 어, 내가 그러면은 내가 명수 형이랑 얘기 뭐 네. 바로 전화할게. 네. 아니 진짜 야, 뭐 뭐야 지금 그때 막 망하고 아 지금 중기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중기한테